자, 이번 코너는 제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에겐 특검, 본인에겐 점점점. 자, 지금 특검 카드를 또 야당에서 들고 나왔는데요. 누군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특검만이 답안입니다. 대통령과 주변이 관련된 사건을 우리 법제 하에서 엄정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집무실인 청와대를 배경으로 권력 암투의 복마전이 전개되었는데 어째서 청와대에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자, 누군가 했더니 바로 처남 청탁을 해서 논란이 됐던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연 저런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천상철 차장. 지금 결국엔 야당 입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일부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뭐 잘못된 것 때문에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단도를 딱 지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국민들 상당수가 그 정윤회 문건에 대한 내용이 정말 그러면 찌라시였던 것이냐? 그럼 찌라시를 보고 이렇게 우리들이 이 농락을 당했다는 것이냐? 여기 의문이 많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인의 어떤 이 인사청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만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묻지 않은 시각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문희상 위원장의 청탁권은 잠시 후에 좀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을 네. 드릴게요. 지금까지 특검을 참 여러 차례 우리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게 드러나거나 놀랄 만한 사실이 나오거나 한 전례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우리가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99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온노비 특검이라 그래서 어떤 그 당시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이 그 특정 대기업 그 재벌 부인이 대납하는 형식으로 어떤 그 온노비를 받고 어떤 특혜를 주려 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 수사를 거쳐서 특검을 거쳐서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거쳤지만 결국은 새롭게 밝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 이것은 특검의 구조 자체가 사실 오히려 수사라고 하는 전 검찰 조직이 동원된, 그래서 손발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하게 인원이 동원되고 수사를 할수 있는 이러한 그 검찰 수사에 보다도 오히려 특검은 사실상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제약돼 있다. 그 특검의 목적에 관해서 제약돼 있고 수사 인력도 제약돼 있고 또 기간에 또 압박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특검이 과연 유용한가조차가 미국에서조차도 그 특검의 본산지인 미국에서조차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에서 모든 게 밝혀진 부분은 어딘지, 그리고 아직도 풀어야 될 것, 또 청와대가 고쳐야 할건 뭔지, 이런 걸좀 정리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천상철 차장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풀어낸 것. 십상시 실체가 없다는 거 예. 밝혀냈죠. 전혀 이제 다 사실이 무근이라는 게 나왔고요. 박지만 씨의 정윤회 미행설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잘못된 거짓 보고에 박지만 씨가 속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풀어야 할 것. 근데 정인혜 씨가 여러 가지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진룡 전 장관도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지적을 그렇게 했었고요. 주장을 네, 그 했었죠. 문제가 해소가 안 됐고요. 청와대 문건이 어떻게 바깥으로 유출되도록 그만 놔뒀었는지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할 대목인 거고요. 예. 불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어떻게 저런 사람들, 뭐 조응천, 박관청 같은 권력지향적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예. 자, 정윤혜 씨가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이 있다. 이렇게 뭐 윤용 장관이 직접적으로 주장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 허술한 문서 관리 시스템 문제. 이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복돼 왔던 청와대의 인사 실패.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분명히 답을 찾고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도 또 사실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2일 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저 불투명한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저 청와대에 좀 보완할 점에 대한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될것 같고, 아마 질의응답까지 합치면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네.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어떤 혐의, 처남 척답과 관련된 혐의가 좀 드러난 게 있는데,
검찰에 지금 배당도 됐잖아요. 그런데 왜 검찰은 전혀 움직이질 않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이 SNS로 질문을 주고 계신데 좀 시원하게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공소시효가 예. 7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수사를 하는 전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을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게 2004년에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연 7년이 다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받은 것은 대신에 2012년이니까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아예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법리 검토를 거쳐서 할지 말지를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기엔 어때요? 이게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검찰이 상당히 시간 끌다가 지금 문희상 위원장이 28 전당대회로 예. 새 지도부가 출연하면 자연스럽게 이 무대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만을 그냥 시간 2월 8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천상철 차장께 또 질문을 이어갈게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결국에는 수사를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금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 답이 있으세요? 답이 없는데요. 사실 예. 박근혜 어저께 이제 청와대 홍보 속에 내려와서도 앞으로 경제에 매진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발목이 잡히면 경제 회복 3년 차에 못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는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해서 노 이렇게 대답했다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청와대에서 했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과연 이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보면 좀 미지수기 때문에 야당이 공세가 거세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천상철 차장의 진단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